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럼 그분을 만나러 가자. 누구? 바로 저기다.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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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입니다. 엄마 아빠. 장보고 과학기지?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 연구원입니다. 예!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에서도 남극과 북극의 현장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와! 정말 멋집니다! 진짜 멋지죠? 너무 멋져요! 그럼 제가 한번 펭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럼 지금 가시죠! 가시죠! 네! 박사님, 아,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 바로 남극에서 온 동물 친구들이에요. 우와. 제 친구들입니다. 저 회색빛이 도는 펭귄이 바로 펭수와 가장 닮은 황제 펭귄. 황제 펭귄? 예, 어린 개체입니다. 황제 펭귄이 다 크면 120cm 정도의 키가 되는데 어렸을 때는 한 40cm,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황제 펭귄 말고도 턱근 펭귄, 오. 아델리 펭귄, 젠투 펭귄도 있고요. 아, 근데 여기 뽀로로 선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여기에 뽀로로를 닮은 펭귄은 찾지 못했어요. 왜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 뽀로로를 봤을 때 펭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스. 네? 예스! 외모만 봐서는 펭귄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펭귄들은 이렇게 배 쪽에 하얀색 깃털을 가지고 있고 꼬리도 있고 한데 뽀로로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꼬리가 없네요. 꼬리 없어요. 펭귄 아니래요. 펭귄 아니래요. 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뽀로로는 펭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